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메이븐의 강성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솔리드웍스 2016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양방향 스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방향 스윕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던 스윕 기능과 같은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 여러분들께서 스윕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단면의 형상이 되실 프로파일과 그리고 경로 스케치가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면 스케치인 프로파일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경로의 끝단에 위치해 있어야 모든 경로에 스윕 기능을 적용을 해서 3차원 솔리드 형체를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얘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면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경로 스케치가 있다면 우리가 스윕 기능을 사용을 해서 형상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단면을 선택하고 경로를 선택을 했을 때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항상 경로 끝에 이렇게 단면 스케치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있었다면 한쪽 방향으로만 솔리드가 생성이 되게 됐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윕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가운데에 있는 스케치를 프로파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경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절만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사실 사용을 하다 보시면은 한쪽 끝에 있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용을 하시다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으로 적용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개선이 되도록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16 버전에서는 안정성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능들이 개선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로 이 양방향 스윕 기능이 개선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반절만 진행이 되던 스윕에 대해서 왼쪽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아이콘으로 세 가지 요소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한쪽 방향, 그리고 반대쪽 방향을 지원할 수 있고요. 가운데 옵션을 쓰시면 양방향으로, 마치 중간 평면 기능과 같이 양방향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면 스케치를 중간 평면인 혹은 이 경로 어느 부분에 놓던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평면을 새로 작성을 하거나 이렇게 경로 끝에 평면을 새로 작성해서 스케치를 추가하지 않으셔도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본 평면에 스케치만 넣어두시면 양방향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의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솔리드웍스 메이븐의 강성웅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양방향 스윕을 적극 활용하셔서 모델링을 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